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윈도우 11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직접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과 업그레이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업그레이드 후에 정품 인증은 자동으로 되는지, 윈도우 10으로 다시 롤백할 수 있는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봤고요. 참고로 지난 영상에 기간이 지난 후에도 클린 설치는 가능하다라는 댓글이 자꾸 달리던데, 클린 설치의 경우는 포맷을 해야 돼서 설치되어 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삭제됩니다. 그뿐 아니라 드라이버 설치, 환경 설정까지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자, 업데이트부터 해볼게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경우 화면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윈도우 11 다운로드 및 설치라는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하고 나서 수락 및 설치를 클릭하신 후에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다시 시작을 눌러줄게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별거 아니죠?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정품 인증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품 인증도 자동으로 됐어요. 윈도우 10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해볼게요. 자, 롤백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롤백은 10일 안에 하셔야 돼요. 이번엔 장치 관리자에서 드라이버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픽카드는 약 두 달 전께 잡혀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SD는 가장 최근께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잘 돌아가죠? 녹스 플레이어는 잘 돌아갑니다. 고모디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네요. 자,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테스트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호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작동이 될 겁니다.